요새 일은 좀 풀려요? 그럴 리가 있겠어요. 회사에서 이제 저 쌩까요? 안타깝다. 잘 해결될 거예요. 아니면 나와서 유튜브를 한번 해봐요. 아니 지금까지 수집한 연예계 뒷이야기만 싹 풀어도 야 대박 나겠네. 그런 거안할거 아시잖아요. 뭐, 하긴 그쪽 경쟁이 워낙 심해서. 근데 왜 대박 날 거라고 사람 부추겨요? 우리 김 기자님 오늘 예민하시다. 생리하시나 보다. 고소당한 후유증이 크구나. 왜 거짓말했어요? 뭐 사회준이 이사님 배신한 거 아니더만. 뭐 이사님 알아보니까 더럽게 유명하더라. 뭐 신인 모델들 꼬셔서 일 시키고 돈 떼먹는 걸로. 아니 내가 배신했다고는 안 했죠. 뺏겼다고 했지. 아니 내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나는 반성을 한다. 아 혜준이가 오면 잘해주려고 했다.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. 아니 기자님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한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면 안 되지.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?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하는 놈이야! 진정해. 언제부터 사회정의 부르짖는 투사 코스프레를 했지? 이사님, 그 영화 베테랑 봤어? 봤지? 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? 뭐 그런 거? 그래. 야,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? 기자가 우스워? 내가 너네 애저씨 박살 낼 거야. 박도와? 내가 계속 조질 거야. 이 술값 내. 돈 없어, 나이씨! 또라이네 진짜 씨.